자, 커뮤터에다 뜨자고. 여러분, 커뮤터가 통근객, 그 출퇴근자를 가리켜요. 통근객. 그래서 그 에코프렌들리 트랜스포테이션에다 붙였고, 교통이죠, 교통. 친환경 교통을 사용하는 통근객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죠. 캐나다에서 도시를 기준으로 써요. 바이 시티, 바이에다 붙였고, 도시를 기준으로. 다 여러분 캐나다 도시입니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오타와, 뭘까요? 에드몬턴. 자, 위 그래프는 쇼즈 보여준다. 커뮤터가 뭐라고요? 커뮤터가? 그쵸.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통근객들이라 그래요. using 뭐하는? 사용하는. 그래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to get to work 뭐 하기 위해 일터로 가기 위해 그래서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트랜스포테이션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퍼센티지 비율을 보여준다. public transit 대중교통도 친환경인가요? walking 걷기 그쵸? 그 사이클링 자전거죠? 그 자전거가 오히려 적네요. 그쵸? 에? 이게 뭐 걷기가 좀 있는데. 자, for or six 기분에다 붙였고 기분이 이제 주어진, 제시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시된 몇 개? 6개의 도시에서 사람들, 커뮤니티들, 뭐 했던 대중교통, 트랜싯, 대중교통을 의해서 커뮤티드 뭐 했던? 통근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다. 뭐가? 대중교통이 가장 높다. 맞아요? 여섯 개 전부. 그쵸. 여기 4, 여섯 개. 그쵸. 대중교통이 가장 높다. while에다 붙였고, 심표 while이 뜻이 뭐예요? 글쎄요, 반면에, 사람들 뭐 했던? 사이클링. 자전거 타고 의해서 뭐 했던? 출퇴근했던 사람들, 로이스트, 뭐다? 가장? 아까 우리가 봤었죠? 예, 가장 낮았죠? 자, 사람들, 커뮤니티드, by walking, 뭐함으로써? 걸어감으로써 통근했던 사람들이 same, 뭐하다? 같다. both A and B, 토론토와 몬테리알에서 둘다 같다. 자, 보셔야겠죠? 걷기입니다. 몬테리올, 5.2. 토론토 5.2 완전 똑같네요. 같다. even though에다 붙였고 even though 뜻이 뭐예요? 뭐 여기 5.2라고 쓸까? even though에다 붙였고 비록이죠. 비록 사람들의 수 퍼센티지 뭐 했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수 여기 그두 도시 토론토와 뭐예요? 몬테리올이죠? 몬테리올의 뭐는 public 이거 대중교통의 수는 different 뭐 하지만 다르지만 자 봅시다 여러분 대중 24 22 24. 예 이렇게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르지만 자전거는 그쵸 똑같았다 이거 아니 걷기죠 죄송해요 자전거가 아니라 걷기입니다 걷기 자, 밴쿠버에서 그 사람들, 뭐 했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수는 언더에다 붙였고, 언더. 언더는 이상이야, 이하야? 그래서 less, 아니, 이거 하자 봅시다. 그래서 이하다 이거죠, 이하. 10배 이하다 이거예요, 10배 이하다. that, 뭐보다 사람들의 수.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거 좀 중요한 게, 이 배수 다음에요. that of people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명사로 받으면 돼요. 그 문제 나갑니다. 대시 의미하는 게 뭘까요? 대시 의미하는 게 맞히면 치킨. 네, 퍼센티지 맞습니다. 예, 네, 여기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기 of people 있죠? of people 보여? 여기도 of people 보여? 그러니까 앞에서 찾는 거예요. 앞에서. 오케이? 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의 수. 밴쿠버 봅시다. 밴쿠버에 자전거 타는 사람 2.3이죠. 그리고 대중교통 20이죠. 그럼 10배가 되면 23이 돼야 되는데, 그 2하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여기 대중고통 몇이라고요? 20.4. 그 다음 10배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 자전거가 몇 배였어? 22.3. 그 10배면은 23%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하니까 20.4 맞죠? 네, 냄새가 좀 힘드네요. 자, 비록 오와타는 랭크 4th 몇 등을 차지했어? 그쵸, 4등을 차지했지만 랭크가 등급이죠. 등급이 4등이었다. 뭐에서? 그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4등이지만 이 도시는 in the first place 몇 등이다? 있었다. 1등에 있었다. 뭐에? 그 걷기와 자전거. 맞아요? 네, 고마워요. 네. 자, compared, 이거 어떻게 읽어요? 칼가리? 칼가리. 아, 죄송합니다. 예. 캘거리, 맞아. 캘거리 들어봤어. 캘거리. 캘거리와 비교될 때, 에드먼튼? 자, 이곳은 기록했다 이거죠. 더 낮은, percentage를, 주어진 세계의 친환경에 있어서 다 졌다 이거죠. 다 졌다. 모두 다 졌다. 네? 주어진 제시된 세계의 영역에서 타입스에다를 적고 종류에서 친환경. 네, 고생하셨습니다.